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조건 없는 선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없는 선물인데 이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범하게 다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받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울이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죠. 바리새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아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이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이 특별 은혜가 바울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특별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인데, 오늘 성경의 본문 이 2절에도 보면은, 제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레몬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은혜, 은혜, 은혜라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꼭 알아야 돼요. 아멘? 따라 합시다. 은혜를 꼭 알자. 은혜를 꼭 알아야 돼. 그럼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가 뭔가? 신령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라 그랬죠. 구원의 은혜. 자, 오늘 본문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또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택하셨는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하면 지옥 가지 않게 되었구나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호칭을 보세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들된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어요.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것뿐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된 것을 성령이 증거할 것이다. 예? 성령이 너희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5절에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 아바 아버지. 예. 따라 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이거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나요? 얼마나 자신 있어?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빠. 예?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예? 여러분 어떤 기업의 상속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황홀할 건데. 예? 그런데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틀려서 나같이 뭐 나는 쓸모없어 못났느니 어리석어 나는 바보야 겸손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아 너 쓸모없어 너 쓰레기야 너는 바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내가 죽었어. 예?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까지 센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 귀하게 여기시는데 예? 아이고 나는 쓸모없어. 나는 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예, 자기 가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하고 존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네,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데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 여러 가지 은혜들이지만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윤택한 은혜입니다. 부요의 은혜라 그러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부유하신 자라는 거예요. 예. 부유하신 자.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되기를 원해서 주님 저기 자신을 다 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부여의 종교입니다. 뭐 기복이다 뭐 안기복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유하지 않은데 있는가 보세요. 다 부유하지요. 예. 복음이 들이 이런 막스 웨버가 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막스 웨버가 쭉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의 세계를 다니면서 기독교 국가가 왜 부유한가를 찾았어요, 그분이. 예. 그러면서, 예. 기독교 국가가 부유한 것은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들어가면은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가 그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예? 호를 뭐 가족들 좀 데리고 나왔지만 나중에 다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종만 318명. 그건 남자 장정만 318명이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은 1000명이지요. 여러분 10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부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주를 믿는 나라들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영국의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를 전후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고 탄식을 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 적어도 100년은 걸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도도소서 진진포포 방방곳곳 여러분 십자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10대 무역국가가 되고 네?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덴마크를 보세요. 19세기에 프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패하고 난 다음에 전쟁 배상금으로 여러분 덴마크의 젖줄이라고 하는 홀스타인주가 있었어요. 네. 그걸 빼앗겼어요. 그걸 배상금으로 달라고 그래 빼앗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뭐 생활할 길이 있어야지. 그러니 여자들은 그냥 하루 한 끼를 위해서 그냥 길거리 나가서 몸 팔고 남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서 나라가 전체가 그냥 대혼란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그룬트위 목사님이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 국민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집에 불러가지고서 그들에게 나라의 소중함, 예? 하나님의 사랑, 예? 자연의 가치 이런 걸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계명운동을 일으키고 이 영향을 받은 게 달가사 아닙니까? 예? 달가사 공경장군 예, 장교가 우리가 밖에서 잃었지만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오늘의 덴마크는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뭡니까? 예? 가장 행복한 나라 세계 8위입니다. 예. 덴마크 지금 이제 유럽의 기독교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덴마크는 지금도 80%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덴마크 사람들. 책이 작년에 나왔다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3천 달러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왜? 덴마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나는 사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 예. 그 기다리라는 뜻이 있는 거요.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꾸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참 소중합니다. 네. 사무엘 하 2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정에 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서로 달라요. 다르면은 삐끄덕거리게 돼 있어요. 예.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살면서 참 저렇게 다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다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정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노출시키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약점이나 단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의 지킨다고 양복 입는 남자 있나요? 응? 벗고 뛰어다니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결혼 전에는 몰랐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단점이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면 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했지만은 상처만 내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남편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데이트할 때는 뭐 멋있고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엉망이다. 태초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한 목사님 있죠. 세계적인 참 전도자 아닙니까? 텍사스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 그 기자가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을 만났어요. 사모님. 참 사모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빌리 그레한과 부부가 돼서 일생을 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사모님, 지금 우리 미국은 가정마다 이혼으로, 이혼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도 빌리 그레한 목사님과 같이 살면서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빌리 그레한 그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허물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산다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때려 죽이기 쉽지. 그냥 살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얘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하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해진 줄 압니까? 교회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해야지. 왜 저런 설교를 하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대입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여기 오늘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설교를 하는데 한 목사님 왜 저런 설교해? 그러지 말고 설교 안 되면은 여러분 양이 안 차면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설교 많아요. 좋은 거. 예. 그래서 영양 보충하라고 영적으로. 예. 그렇게 하고 아, 우리 목사님 수준은 그렇구나. 그 상태에서 그저 은혜 받고 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이 강단에 굳이 최 목사가 안 서도 왜 목사님 또 안 섰지? 예. 안 설 수도 있지. 여러분도 휴가 가는데 나는 휴가 못 가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정을 따지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혼자 산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은요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지. 옆에 있으면 줘도.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가정이 돼. 예? 당신은 마누라니까 이래야 된다. 그 생각을 없애라니까. 예? 당신은 남편이니까 이래야 된다. 아, 남편이 실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가서 네 아까 끌고 장사하면 될 거 아니야. 예?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주어진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예?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복음성 있죠. 이 작가가 정두영 교수예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대학교 음대를 졸업하고 예. 하도 실력이 있어서 미국에서 대학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그 좀 뭡니까 종신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한국인 최초의 교수가 되었으니까 그냥 기고만장이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내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방탕하게 생각을 하고 막 자기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 도장 다 찍었어요. 찍은데 그날 저녁에 내 이름은 이제 법원에 갖다 놓고 이제 서로 이혼하기로 했는데 아는 주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신유부흥사가 있는데 그 아들, 네 아들 골수염 있잖아. 기도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마음에 그 아들이 그 태권도를 했는데 이 다리가 골수염이어서 다리를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 치료 고치고 싶은 마음에 그 소리에 교회 처음으로 간 거예요. 처음으로 가가지고 집회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그 강사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나간 거야.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서 쩔뚝거리면서 교회 왔는데 그 아들이 걸어서 갔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변화를 받고 바로 이웃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첫 신방 등록 신방 설교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였어요. 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쭉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잡고 간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 찬송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십시다. 예? 좀 편안하게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돕는 은혜. 네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가 하고 원문을 찾아보니까 돕기 위하여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네.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 사업의 은혜, 건강의 은혜, 내 생애의 은혜, 이런 것은 변함없이 꾸준하게 자녀를 위한 은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차 타고 가다가 느닷없이 탕 하고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무슨 일이 그냥 예기치 않게 부딪히는 사건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이 즉시 달려온다, 도우려고.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분이 영국으로부터 스코틀랜드를 독립시켰는데, 그때에 영국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패전했어요. 그래서 혼자 몸으로 산으로 도망했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완전히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을 둘러싸고 영국군들이 쫙 올라오는데 숨을 데가 없으니까 마침 동굴이 있었어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산 꼭대기 동굴에 들어갔는데 안 잡힐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브루스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내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이요, 큰 왕거미가 나타나더니 그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야. 병사들이 쭉 와서 동굴 하는데 들어갈 필요 없어. 거미줄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고 다른 데로 갔어.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독립시킨 위대한 장군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위기 때에 하나님이 되어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나 정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